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아클론 DA75 와르다로스 드라고 헤드라는 제품과 이제 DA76 와르다로스 구울 헤드라는 제품이 합쳐져서 이제 변신 합체가 되는 애벌 기간타라는 제품입니다. 이벌 기간타인지 애벌 기간타인지 사실 대원샵에는 애벌 기간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애벌 기간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좋은 분께서 좋은 가격에 미개봉 제품을 넘겨주셨어요. 사실 진짜 구하기 힘들어서 살짝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요새 또 다이아클론에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이아클론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적대 세력인 이런 와르다로스 팀까지 조금 구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 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다이아클론 버스칼리버 제품과 거의 비슷하게 뭐가 많죠? 사실 이것도 조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아클론 DA75, 76 애벌 기간타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첫 다이아클론은 이제 DA50 와르다로스 기간타였는데 그 기간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뭐가 더 추가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르다 기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패키지에 이렇게 혼 라바라던가 이런 포드 벙커 같은 게 같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라크네이터는 따로 안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버링을 두 개로 나눠서 출시를 해 줬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엔트 헤드, 이제 드라고 헤드 모드 시에 다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기간타 모드 시에는 팔이 되는 이런 명칭대로 개미 머리 같은 그런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다리를 살짝 더 접어줘야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 앞에 이렇게 캐논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품도 원래는 빠져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관절이나 다리관절이 되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라쳇관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다이아클론 기간타를 만졌을 때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도 퍼플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살짝 열어주고 뒤에도 이렇게 등받이 식으로 열어준 다음에 지금은 어제 가지고 노느냐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와르다 대원을 꺼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그리고 이렇게 잘 앉아있는 이런 와르다 대원. 이 와르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관절은 이런 식으로 뭐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이나 고관절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리를 접어주고 여기 엔트헤드 코핏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요. 앞에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엔트헤드를 조종하는 듯한 이런 와르다 대원도 탑승해줄 수 있는 기믹 가지고 있는데 이 드라고 헤드의 와르다 대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구울 헤드의 와르다 대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엔트헤드 기체 두 대 다 태워줄 수는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머리 앞쪽에 보통 메인으로 착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껴줄 수 있는데 여기 뒤에가 저 깜짝 놀랐어요. 와르다로스 기간타에서는 없었던 이 애벌 기간타 헤드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애벌 기간타가 되는 그런 헤드인데 여기 뿔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펼쳐줄 수도 있고요. 앞에 바이저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잘생겼다. 이제 이게 잘생겨져 보일 정도면은 저도 말 다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저를 올려준 상태로 여기 용머리 같은 데다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탑승해서 코어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 닫아주면 이렇게 뿔 표현처럼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도 벌려지고 안쪽에 이런 혓바닥 색깔까지 빨간색 같은 걸로 잘 칠해줘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엔트헤드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혼라바라는 그런 명칭의 무슨 애벌레 비슷한 조형이 완성이 돼요.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대검으로 쓸 수도 있고 각각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게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흐느적한데 나중에 대검 모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예전에도 이런 기믹 진짜 좋았었는데. 와,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 쭉 빼주면 대검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대검이 아니라 거의 몽둥이 칼 수준으로 바람의 나라에서나 나오는 그런 무기같이 생겼네요. 앞쪽에 집게도 이런 식으로 핀관절로 되어 있고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꼬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앞쪽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로 장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라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이아클론 제품들은 웰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웰드라인까지 앞서 버스칼리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화로워요. 마치 웰드라인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플라스틱 사출로 내줬고요. 사실 지금도 비싸긴 한데 풀도색이었으면 더 비싸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가격 채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포드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포획용 그런 감옥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혼라바나 포드벙커 이런 것까지는 일전에 나왔던 와르다로스 기간타랑 거의 흡사합니다. 색감만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봐. 진짜 기어다니는 무슨 벌레 마냥.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라크네이터랑 이렇게 포드벙커 합친 배틀십 모빌 머신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렇게 조형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사실 다이아클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조인트 규격들이 거의 다 비슷해서 이것저것 껴주고 빼주고 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걸 또 창조해줄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DA76 와르다로스 구울레드 여기에도 이렇게 코어가 들어갑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와르다 대원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탑승을 해요. 이게 보이나 앞이? 여기 앞에 뭐 화면 같은 게 있겠죠? 뭐 화면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탑승 그 자세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코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품들은 제가 임의로 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라크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거미 조형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로 되게 기괴하게 생겼다. 와르다 애들은 확실히 외계 생명체 같은 느낌이 나요. 그 기계 생명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앞뒤로 뭐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아라크네이터도 있는데, 야, 이런 몰드 보세요. 진짜 플라스틱 사출이지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굉장히 잘 넣어줬기 때문에 심심한 맛이 확실히 덜한 그런 아라크네이터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와르다로스 기간타 때도 없던 그런 조형이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뺀 부품은 여기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포드벙커 조형은 뭐 포드벙커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설명서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나와 있네요. 설명서 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대검 같은 거 빼주고 포드벙커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해서 여기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어 바깥 껴주고 뭐 이렇게 다리 모아서 여기 뒤에 조인트 맞네요. 이 뒤에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드벙커를 만들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엔진 부스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달아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드벙커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변신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멋있어 보여요. 이게 날아다니는 전함 비슷하게 날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부품을 딱 빼주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딱 열어주면 이게 와르다 대원이 타는 게 아니라 다이아클론 대원 같은 거를 안쪽에다가 수납시켜서 조금 포로 잡는 듯이 그런 포획용 기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입 같은 거 벌려가지고 딱 다이아클론 대원을 포획하는 이런 기믹을 왜 예전에 몰랐을까요? 그때도 되게 신기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제품은 처음이라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멋있네요. 날아다니는 이동 전함 같은 거, 벙커
야, 멋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이런 부품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런 대검 손잡이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요. 안으로 쭉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가 맞는 구멍에다가 막 다 껴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구멍에다가도 안쪽에다가 검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리해주면은 포드 벙커 위에서 조금 괴물 얼굴 같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이런 드릴 같은 것도 빼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 헤드 같은 거를 껴가지고 야 이런 괴수 같은 조형을 취해줄 수도 있고 진짜 다이아클론 제품도 그렇지만 와루다 제품들이 어차피 SF적 괴 생명체이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굉장히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데 다리 벌리고 하면은 조금 더 기괴한 생명체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막 머리도 분리되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런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런 것까지 분리되기 때문에 아 진짜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아클론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워낙 모드가 많아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엔트헤드를 앞쪽으로 살짝 꺾어주고요. 이 입이 되는 이제 발바닥이 되는 그런 발가락 조형 펴주고 이런 식으로 딱 안쪽으로 안착시켜주고 다리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미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넣어주고 다리 접어주고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이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꾹 하고 넣어주면 야 이렇게 마책관절이 생깁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었는지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보라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안쪽에다가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관절 맞춰주고 방향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고 헤드가 완성이 됩니다. 꼬리는 이렇게 축 늘어뜨려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쁘고요. 그리고 이런 캐논 같은 거는 이렇게 껴줘가지고 야 그리고 입 살짝 벌려주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확실히 다이아클론이 이상한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부터 해가지고 팔은 없지만 다리로 뒤뚱뒤뚱 뛰어갈 듯한 뭐 이런 식으로 조형에 드라고 헤드 들어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가동도 되고 위아래로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라쳇관절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도 라쳇관절 라쳇관절들이 진짜 이 애벌기간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설계를 잘해줘가지고 진짜 대검 정말 무거운데도 잘 버티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6번 구우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어 빼주고 방향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 버튼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버튼을 안 누르면 일단 들어가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빼주고요. 고관절을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앞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공룡 발바닥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빨간색 있는 부분이 뒤로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고 발가락 살짝 자연스럽게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역관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목도 이런 식으로 라쳇관절 꺾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캐논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뒤에 부스터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크네이터 맨 뒤쪽에 있는 요 부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태로 여기 버튼 회색 버튼 눌러주면서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동봉돼 있던 이 대검을 이렇게 다 벌려주고요.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넣어서 저 회색 부품까지 그 다음에 저 회색 부품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살짝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리를 연출해 줄 수 있고, 뒤에 부스터 같은 거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그 다음에 남은 부품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조인트 맞는 데다가 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굴 헤드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DA75번 드라고 헤드, 그 다음에 DA76번 굴 헤드, 야 진짜 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앞에 아라크네이터 같은 거는 막 이런 집게 같은 걸로 막 애들 학살하러 댕기면서 막 집어 올릴 것 같고 막 포로로 잡을 것 같은. 왜냐면 여기 뒤에 포드벙커에 포로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울헤드가 다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막 넣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드라고헤드는 조금 전투형 그런 기체 마냥 딱 봐도 그냥 드래곤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야 진짜 확실히 멋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포드벙커로만 활용이 됐다면 이제 아라크네이터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구울헤드 라는 모드도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가질라 모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고질라 같은 느낌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앞에 아라크네이터 빼준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요거 부품 원상복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스터 같은 거 떼주고 꼬리 회색 부품 다시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는 닫아주고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앞으로 다시 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통은 다시 앞쪽으로 원상복귀,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발가락을 다시 앞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긁히는데 조심해주고요. 코어가 앞쪽으로 이렇게 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조인트 걸려있는 거 이렇게 딱 빼줄 수 있어요. 홈파이즈 있는 곳 그러면은 여기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다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열고 안쪽으로 꾹 밀어서 닫아주고요. 그리고 뒤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부스터를 껴주고 뒤로 완전히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스터 있는 쪽으로 드라고 헤드 이 헤드 방향이 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올려줘요.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은 살짝 늘려주고 여기 앞쪽에 버튼 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바로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던 미사일은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라고 헤드 가슴판 쪽에 있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부스터를 여기 회색 부품 끝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면서 접어주면서 저 회색 끝까지. 그래야 이제 허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 돌려줄 때 여기 옆에 캐논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고 칼을 끝까지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밀어 넣어주고요. 밀어 넣어주면서 밑으로 슬라이드를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리고 회색 부품까지, 그 다음에 한 칸 살짝 내려주고 꼬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품은 접어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반대도 접고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캐논 다시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고개를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걸리는 부분 없이 이런 식으로 반바퀴, 그 다음에 여기 캐논 앞쪽으로 향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엔트헤드 살짝 벌려주고 라쳇 관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도 이렇게 반바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바퀴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서 손가락은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야 벌써부터 막 괴물 느낌 물씬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메가질라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드라고 헤드 때의 그런 헤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투형 합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 더 대박인 건 여기 뒤에 꼬리 잠깐 빼고 아까 전에 아라크네이터 앞쪽에 있던 요 부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살짝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검으로 만든 꼬리를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껴주면은 이게 와로다로스 기간타 때는 대검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다가 다시 꼬리 꼈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트윈테일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한층 더 기괴하게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꼬리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줬고, 야 진짜 이 트윈테일 모두도 와 진짜 와, 징그럽다. 뭔가 징그러운데 멋있어요 와로다로스 애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윈테일 모두도 가능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낄 수 있게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몬 모드라는 조금 로봇 비슷한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꼬리 빼주고 회색 부품 다시 위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 세워주고 여기 회색 부품을 옆으로 다시 빼준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설명서에서는 이 부품도 빼라고 하는데 사실 안 빼도 상관은 없거든요. 좀 파손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빼고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부품을 딱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축을 앞쪽으로 쭉 가져오면서 머리는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 양쪽에 있는 조인트 있거든요. 여기 조인트를 딱 이런 식으로 꺾으면서 맞게끔 이런 느낌으로 꾹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다시 연장 기믹 이용해서 쭉,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연장 기믹 이용해서 쭉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회색 부품으로 이렇게 다시 막아준 다음에 그리고 발가락을 반대쪽으로 반바퀴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로봇발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뒤쪽에 있는 미사일 내려주고 여기 칼 피해서 팔은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팔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뒤에 부스터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가림막 피해주고 여기 버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얼굴이 툭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뿔 펴주고 얼굴 살짝 위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닫아주고 부스터를 다시 위쪽 끝까지 걸리는 데 없이 올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데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와로다로스 기간타 때는 여기가 이제 끝이었어요. 이제 이 데몬 모드가 끝이었는데 이제 애벌 기간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변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괴상망측하게 생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데몬 모드 시에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캐논이었던 부분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 조인트에다가 양쪽에 껴줘서 대검도 거치가 가능해지고요.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빼줘가지고 안쪽에다가 꼭 껴주면은 이게 와르다로스 때는 뭐 엄청 잘 돌아가고 뭐 그랬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은 뭐 잘 휙휙 돌아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진짜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다이아클론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던가 불량만 안 걸리면 이런 고관절의 느낌, 나체관절들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프라질도 진짜 좋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애벌 기간타 모드. 여기 안쪽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칼 같은 거는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헤드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뿔을 안쪽 끝까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콕핏에 들어가 있던 애벌 기간타 헤드를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드라고 헤드 여기 콕핏은 다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을 다시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뒤로 다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각도에 맞춰서 안쪽에 있는 힌지들을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결합해줄 건데 결합해주기 전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 애벌 기간타 헤드 조인트를 꾹 껴줍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올라오면서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꾹꾹. 야. 그 다음에 아라크네이터 헤드를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여기 옆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엔트헤드 팔 잠깐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도 동일하게
그리고 아라크네이터 여기 뒤에 부품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준 다음에 이 회색 부품을 초반에 끼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빼주고 여기가 처음에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아예 끝까지 껴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주고 애벌 기간타 팔쪽으로 안에 부품 이렇게 조인트 눌러서 안쪽으로 안착되게 반대도 동일하게 이 조인트 버튼 누르면서 딱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를 딱 빼주고 아까 전에 이 부품 뺐던 거 이 조인트 안쪽에 두 개 있거든요. 거기가 안쪽에 들어가서 꾹 들어갈 수 있게끔 빈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헤드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 맞게 빈 공간 없이 꾹 하고 조인트 눌러주고 이렇게 엔트헤드 다시 끼워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팔을 끼워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이렇게 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버튼 누르면서 안쪽으로 딱 안착되게끔 그리고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앞쪽에 버튼 이렇게 눌러서 다시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남았던 부품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껴주고 그 다음에 꼬랑지 한쪽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대건 같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장착을 해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저를 이런 식으로 딱 내려주면 야 진짜 거의 존엄입니다. 존엄. 이거를 어떻게 이겨요 다이아클론 애들이. 진짜 엄청 괴물스러워지고 엄청 세 보이는 듯한 애볼 기간타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이서 봐주시면 눈도 이렇게 뒤에 광량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눈이 빛나게끔 효과를 줬기 때문에 LED가 없는데도 자연 발광도 굉장히 세네요. 빛만 잘 들어가면 그래서 애벌 기간타 얼굴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조금 코어 같은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바이저를 이렇게 내려주면 갑자기 세지는 야 그런 애벌 기간타. 그리고 아라크네이터 부품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뜬금없긴 해요. 앞쪽이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근데도 굉장히 세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헤드 팔로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전에 와르다로스 기간타에서 없었던 이런 도색들 같은 거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포획 기구 같은 거 일단 포인트 도색 들어간 곳들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나머지 사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웰드라인들은 많이 보이지만 진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싸구려틱한 느낌이 전혀 안 나요. 플라스틱 사출인데 그래서 조형은 이렇게 멋있게 이 빨간색 전구들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옆에도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여기 뒤에 그냥 덩그러니 달려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 티는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몬 모드 때처럼 이 어깨 자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가해서 떡대를 늘려서 완전 데몬 모드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모습 이 포인트 도색들과 웰드 라인들 엔트헤드 얼굴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골관절 늘어뜨리면 굉장히 흐느적 거려가지고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 여기 뒤에 코어에 이렇게 병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주셔도 되고 그냥 뒤에 저렇게 태워주신 상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부스터까지 이런 다리통이나 발가락 같은 것도 진짜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벌 기간타 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괴물 발바닥이 앞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조금 더 괴물스러운 느낌 나게끔 이런 식으로 괴물 발바닥을 앞으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조인트 두 개 꼈을 뿐인데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 관절 강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어깨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이 생기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조금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냥 여기 안쪽에서 돌려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깨 일직선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드박근 있는 쪽에서 굉장히 뻑뻑한 관절로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팔꿈치는 직각으로 접혀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어우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이제 개미 이빨 손가락 이런 식으로 가동되는 정도. 그리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최대치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시면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이 꼬리가 잠깐 거슬리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이 정도 앞쪽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라쳇관절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무게도 어마어마한데 관절이 굉장히 잘 버티네요. 버스칼리버는 관절도 못 버텼는데. 그리고 뒤로도 이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뻗는 거는 라쳇관절 소리 죽인다.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이 팔만 안 걸리면은 이 정도로. 그리고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직각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관절 식으로 양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라쳇관절이에요 여기도. 진짜 라쳇이 안 쓰여진 관절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클론 진영보다 이 와르다로스 진영이 관절에서 지금 뭐 하자도 없었고 더 만족스러운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10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우니까 힘들지. 막 들었다 놨다 하거나 합체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좀 진이 빠져요. 워낙 또 가지고 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예 나를 잡고 좀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31cm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요. 저 뒤에 캐논이나 이제 드라고 헤드 같은 경우까지 재면 약 3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 콤보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스칼리버와의 크기 비교고요. 버스칼리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버스칼리버가 이제 영상에서 와르다로스 기간타 죽방을 한 대 치거든요. 그래서 기간타도 이기는구나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에벌 기간타한테는 잽도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아클론 DA75, 76 이제 드라고 헤드와 구울 헤드 그 다음에 합체 에볼 기간타 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플레이 밸류가 높은 제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놀 때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 촬영을 하다 보면은 막 진도 빠지고 막 이래서 어느 순간 좀 텐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목도 아프고. 근데 이게 제품이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재밌게 가지고 놀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다이아클론 제품들을 조금 더 모을 건데 확실히 이렇게 진짜 거의 존엄에 가까운 에볼 기간타를 드린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이아클론 대원이 아무리 모여도 아직 저만한 크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진영 싸움의 맛을 또 아시잖아요. 또 그런 걸 만들어야 돼서 일단 제일 세 보이는 에볼 기간타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가지고 놀기 최적화된 다이아클론 제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냥 장식품 개념이 아니라 좀 장난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요. 동심에 빠져서 오랜만에.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이아클론 DA75, 76 와르다로스 드라고 헤드, 구울 헤드 그리고 에볼 기간타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요는 아니니까 내 입안 주소한다. 저 주소 어르신 회장님 이렇게 싹싹 빌게. 네가 개가 되라는 내 개가 되라는